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이동훈 기자, 첫 번째 주제 제목이 홀로 아리랑인데요. 네. 조국 장관 얘기군요. 네, 조국 장관이 8년 전 한 북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어제 집회에서 다시 화제가 됐죠? 네, 어제 검찰개혁 집회에서 조국의 홀로 아리랑이 나오자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혼자 어렵게 검찰개혁을 하느라 고초를 겪고 있으니 우리가 힘이 돼주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화제가 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보니까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인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권방송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딱 봐도 10대 아이들이고 좀 더 어려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네. 뭐 아이들이 직접 만든 노래인가요? 어떤가요? 네, 주권 방송 측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직접 개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쁜 사람들,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예.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속마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국 장관의 SNS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조 장관 프로필 사진 뒤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두고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이 자신을 지켜주는 걸 표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네, 네, 궁금한 게요, 문 대통령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도 같은 마음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다. 강경하게 나가 야권에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고향이죠. 부산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는데요.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청와대와 여권은 지금까지 뭐 나오는 분석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잘 되면 내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도 동포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청와대와 여권은 다음 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고 예. 연말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조국 국면이 여권에 유리하게 전환될 거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자, 그런데 북미 협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7개월 만에 북미가 만났지만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네, 이제 협상이 시작인 만큼 첫 협상 결렬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네. 청와대가 실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조폭 대 영원한 빚. 너무 다른 단어군요. 예. 네, 어제 열린 검찰개혁 집회를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공재영 작가가 극단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조폭들끼리 서초동서 단합대 해본들 바라길 뿐이라고 폄하했고 네. 공재영 작가는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력은 좀 다릅니다만은 각 진영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기자, 오늘의 한마디는 뭘로 뽑았습니까? 네, 홀로보다는 함께가 낫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홀로 아리랑보단 함께 아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